오늘부터 로마서 8장을 강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설교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는 일이지만 특히 로마서 8장은 더 그렇습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듯이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 암송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이 이 로마서 8장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뜻에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일이 저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뭐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절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은혜가 귀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전혀 짓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정죄받지 않는 은혜가 특별할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육신의 역사가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더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 까닭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다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2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죄 지으면 그는 지옥이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이 율법대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각할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가 요즘에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난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 자기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나는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오리발을 내미듯이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다 위선자다. 다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이 들끓는단 말입니다.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려야 할 이제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이 은혜는 교리로만 이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변질되고 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나는 죄를 지어도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나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 덧붙여져야 이것이 온전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확신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없는 정말 이상한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이겨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는 죄 짓고도 뻔뻔하게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 사람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진실이 회개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맞습니다. 그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정말 그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 코치가 함께하면 그러면 깊은 물속에 들어가도 그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약한 양이 이리 가운데 다닐지라도 목자가 같이 하면 그는 이리에게 물려 죽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면 우리는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항상 정죄받지 않는 이 은혜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러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교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는 분들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실제로 자기 속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정죄감에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죄를 짓고 그리고는 너무나 비참한 마음에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도무지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지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중요한 일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정죄감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왜곡시키는 거.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죄에 대한 의식이 아주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 중에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나는 뭐 정죄 안 받으니까, 뭐 천국은 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교리입니다. 교리 지식입니다. 교리 지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죄 지어도 괜찮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심각합니다.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죄받지 않지만 징계는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때는 징계가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것은 그건 심판자리 가봐야 아는 거고 징계는 지금 당장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다 떠납니다. 감사가 다 떠납니다. 기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 다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구원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깊은 물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것은 수영 선수인 코치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다녀도 괜찮은 것은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왜곡시켜버립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경험하고 정말 믿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한 주간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았다. 집에서도 경험 못해봤고 직장에서도 경험 못해봤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전혀 경험을 못해봤다면 이거는 정말 통곡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릅니까? 마귀가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다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떼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신이 가리고 있는 것을 떼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생각 속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내 안에 오신 증거는 가장 먼저는 내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에 속한 생각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생각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나를 생명과 평화로 이끄시는 생각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 생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요 부분부터,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가 계속 나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존 버니안 목사님이 개신교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간수들이 이 존 버니언 목사님을 보면서 그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지. 그래서 간수장이 이 존 버니언 목사님에게 하루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도망갈 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약속대로 내일 반드시 돌아올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개신교도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와서 이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하루 다녀오게 한 거예요. 존 버니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집을 향하여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집에 가서 하루 아내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하루를 집에서 쉬고 올 수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고 싶어서 존 버니언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집에 가서 하루 쉬고 오시라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십니까? 제가 도무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감옥에 있겠습니다. 간수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왕이 보낸 사찰단이 그 감옥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존 버니언이 실제로 감옥에 투옥이 돼서 제대로 감옥살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오라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시찰단이 왔어요.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존 버니언 목사님이 그날 집에 갔었다면 이건 간수장도 죽는 거고 존 버니언 목사님도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돌아오셨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에게 속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아는 것은 정말 흥분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제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겠지만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임하셨다고 저절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임하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 완전히 강팍해집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그러다가 죽은 자들 사이에 잠든 자처럼 살게 돼버립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허둥지둥 되다가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죽을 몸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 자신이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럽지 짝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분입니다. 그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을 시체에서 다시 부활시키신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절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따라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함이 없다?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성경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도 때때로 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늘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러더라. 이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의 온전한 교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늘꿈학교 탈북 청소년 DTS가 열렸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섬겨보면 그들은 좀처럼 울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이야기, 중국에서의 이야기, 한국에 와서의 이야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5주간에 DTS를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하고 마지막 주간에 이 탈북 청소년들이 마음이 그냥 확 열려버렸어요. 고백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끔찍했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옆에서 본 청년도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공부시켜달라고 조르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중국인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공안에게 붙들려 가는 것을 옆에서 숨어서 보면서도 나서지도 못했어요. 같이 끌려가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이쑤시개 뭉치를 가지고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을 강도짓을 해가지고 돈을 뺏었던 이야기들, 그런 고백을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다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수료 예배 때 어느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DTS를 시작할 때 자기 삶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만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도 아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DTS에서 배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힘드니? 많이 힘드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예, 힘들어요 했더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 다 그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힘든 것 자체는 다 같은 거야. 모두 다 그렇단다.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고백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힘든 문제가 있고 한국에 와서 지내는 여기
사람들 다 나름대로 힘든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나만 지금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그러면서 같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지요? 형제들 보고 싶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 많지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자꾸 죄만 짓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DTS 오신 선교사님 또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 때가 다를 뿐이야. 쓰임받는 시기만 다를 뿐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기뻐서 눈물로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성령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교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믿음이 그냥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자녀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뻔뻔하게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데 그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